과일 중에서도 과일의 왕이라고도 불리는 두리안, 바로 그 두리안 먹방을 해볼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오래 다녔던 태국이 그리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태국 과일 전문 브랜드에서 두리안을 마침 보내주시다니. 심지어 두리안 중에서도 까서 들어오는 두리안을 보내주셨어요. 통두리안은 사실 까기도 어렵고 열었을 때 양이 적을 확률도 높고 열대벌레가 안에 있을지 또 냄새가 더 심하니까 사실 걱정이었는데 이건 직접 태국 농장에서 선별되어 까져서 들어오는 두리안이라 상태가 너무 좋아요. 위생은 특히 뛰어나고요. 잘 먹겠습니다. 후숙을 방지하는 심지를 살려서 손질하는 기술로 싱싱하게 배달 온 두리안입니다. 참고로 저는 후숙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후숙을 원하시는 분들은 심지를 제거하시고 후숙을 하시면 됩니다. 후숙을 한 두리안은 우리가 태국 여행에서 보는 달콤하고 크리미한 맛의 두리안 맛이거든요. 그런 두리안의 맛도 좋아하지만 제가 후숙전 두리안은 안 먹어봤거든요. 그럼 후숙전의 맛은 정말 두리안이 싱싱해야 맛볼 수 있는 맛이래요. 바로 프리미엄 두리안만 가능하다는 점. 제가 한번 진짜 먹어보겠습니다. 이미 다네. 이게 후숙 전 상태라고 해서 저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딱딱한 찌지 않는 고구마 맛을 생각했거든요. 뭔가 고소한 맛이 더 강하고 단맛은 별로 안 느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아니 후숙 후에 두리안하고 별반 차이 없는데요? 그리고 이게 딱딱한 식감이 아니에요. 이 상태도 굉장히 부드러운데 뭔가 후숙해서 먹으면은 진짜 입에 넣자마자 녹아버리겠는데? 이렇게 포크로 찝기만 해도 사실 부드러워요. 제가 태국 여행을 오래 다녀왔잖아요? 근데 정말 태국 음식이 저랑 너무 잘 맞아요. 그 딱딱한 망고 아세요? 소금에 찍어 먹는? 그게 한국인들 호불호가 심하다고 해서 살짝 겁먹었었는데 그것도 사실 너무 맛있었어요. 저 그거 두 번이나 사 먹었거든요? 그 두리안도 향이 강할 뿐이지 맛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후숙 전 상태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싱싱하면 후숙 전 상태에서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지. 태국의 그 신선한 그 과일의 맛이 정말 그리운 분들이라면 태국 과일 정원을 통해 집으로 이렇게 배달시켜 먹어보세요.